어제 저녁 6시에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재임됐습니다. 재임됐는데 문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대통령 추천,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 5명만 참석해서 유일임을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했고요. 질문하는 기자들 피해서 전력 질주 도주했습니다. 도주대사위에서 도주 방심위원장 나왔는데 권익위원회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 해주면서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길을 터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무혐의로 길 터주고 콜검 조사로 김건희 여사 혐의 털어주려 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유일임 씨 셀프 민원사건 심의 청구민원 혐의자 민원사주 사건이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서 언론제보다 A씨 방심위 내부 직원이 공익신고 했죠. 받으셨죠. 권익위원회에서. 예, 신고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소위 셀프 민원, 청구 민원 했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그 가족들 외에 공정언론 시민연대라고 있죠. 국민연대. 이사장하고 대표 출신 권재용 등 두 명이 모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방송 탄압에 앞장섰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분들도 공익신고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청구 민원 신고했던 분을 신고했죠 또.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왜 안 돼요? 왜냐하면 결정을 며칠 전에 다 하셨으면서. 아니, 7월 8일 날 공익 신고 침해로 신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 정승윤 부위원장님 권익위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등등등 해서 서울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즉 청부 민원 공익신고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를 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경찰에다가 이첩했어요. 이첩 결정은 해석해보면 공원연과 유일임 가족 등 청부 민원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이고 그들의 민원은 공익신고인 반면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청부 민원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니까 수사받으라 라고 하는 적반하장 결정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첩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범죄자라는 거죠?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고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청구민원 공익신고자는 범죄자로 권익위원회에서 이첩을 했고요. 유일임 씨에 대해서는 종결했죠? 7월 8일 날 같은 날.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로 이관했잖아요. 방심위로 송부했습니다. 예, 권익위원회에서는 불이익 처분 안 하고 방심위로 송부했잖아요. 그래서 7월 8일 날 방심위로 송부하니까 다시 어제 방심위원장으로 다시 호선된 거 아닙니까? 자, A씨, 그 청구민원 공개했던 A씨 공익신고자입니까? 아직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경찰로 이첩할 범죄 혐의자이긴 한데 공익신고자인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어떤 꼴이냐.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니까 권익위가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 고성방가라면서 목덜미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격입니다. 경찰에 넘길 때 이 공익신고자 처음에 비실명 신고했다가 권익위원회에 실명을 본인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실명으로 이첩했습니까? 비실명인 채로 이첩했습니까? 아, 그거는 밑에 좀 실명인 채로 이첩했어요. 비실명인 채로 이첩했어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실명으로 이첩했으면 도둑이하고 소리친 사람을 도둑은 안 잡고 이 사람 실명까지 목덜미까지 잡아서 경찰에 이첩하는 겁니다. 이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권익위가 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언론 제보자는 유일임 위원장과 청구민원 혐의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셀프민원 당사자, 청구민원 당사자 이익 침해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경찰에 넘기는 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암 수술하는 의사에게 암세포의 이익을 침해했으니까 경찰에 넘기겠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누가 우리 사회에서의 암세포입니까? 셀프
민원 셀프 심사 청구 민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공익제보한 공익제보자입니까? 누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권익위원회예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실명 인첩했는지 비실명 인첩했는지 확인해서 오전 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